미국에서 굉장한 부호 대부이신데요. 비욘세랑 그 이분의 자산이 2017년도 자산인데요. 1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수이자 사업가로서 엄청난 주가를 올리시고 억만장자의 레벨에 올라서신 비욘세 남편분이시죠. 제이지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손금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억만장자들은 어떠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손을 보시면 우선 손금 보기 이전에 손 모양이나 손가락 이러한 것을 좀 봐주는 게 좋은데요. 손가락의 모양을 보니까 마디가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지의 마디 보이시죠? 이 중지의 마디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좀 상당히 길어 보이죠? 이렇게 중지의 중간 마디가 길 때는 자신의 특정한 직업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마디가 길죠. 중간 마디가 길 때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약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지는 기본적으로 돈, 명예, 재능 이러한 것을 좀 나타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약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말 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손금 중에서도 가로삼대선, 가로삼대선 중에서도 생명선을 가장 먼저 봐줘야 되겠죠. 자, 생명선을 보시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짧게 끊겼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생명선이 안에서 나올 때는 좋지가 않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때는 삶의 변동, 확장, 굉장히 진보함을 좀 나타냅니다. 약하면 문제가 또 있겠지만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여행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행선도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모험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활력, 패기, 열정이 그냥 철철 끓어 넘친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뇌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선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월구, 한쪽은 이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뇌 발달이 굉장히 고루고루 잘된 것이 이렇게 이상적인데요. 월구형은 운의형, 그리고 직선의 두뇌선은 좌뇌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여긴 이렇게 이화성 구형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수리 영역 쪽에서 강하고 침착성, 인내심, 현실적 그러한 것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월구는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자신의 재능, 예술적 예체능 이러한 것을 좀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손에 고루고루 갖춘 두뇌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두 손에 이 직선의 두뇌선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하는 월구의 두뇌선은 말솜씨가 좋다. 이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말을 재치 있고 센스 있게 잘하는 것과 여기는 언변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미란다의 법칙을 잘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언변의 차이는 그 차이라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뇌선의 또 다른 특징을 좀 보면 이렇게 수성구형의 두뇌선 이렇게 지선이죠. 굉장히 진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짧게 이렇게 수성구형의 두뇌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중 두뇌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선 안에서 또 수성구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성구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선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HSP라고 해서 하이 센스티브 퍼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예민한 과민성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보통 사람들보다 예민함을 좀 나타내는데요. 반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렇게 수성구를 향하고 있으니까
상업적, 사업적, 실업적 방면에서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일찌감치 수성구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둔에서는 젊은 날부터 남들보다 발빠르게 성공을 거둬내는 좋은 상이라고 굉장히 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선도 그렇고 두뇌선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온건하고 건실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이렇게 두뇌선이 시작은 굵지만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발달이 굉장히 잘된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삶의 의지력, 판단력, 실행력 이런 것이 남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뚜렷하다. 자신의 의지력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감정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선을 보시면 부드러운 감정선에 끊김이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직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지선도 목성구로 향해 있고요.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드러운 감정에 직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성구로 향해 있고요. 이렇게 목성구형의 감정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배, 야심, 패기, 권력, 명예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집착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형의 감정선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끄는데 좀 탁월함을 보이는데 직선의 감정선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가도 톡톡 쏘고 위로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는 선은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받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더로서 굉장히 탁월한 감정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선을 보니까 생명선이 확장이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되어서 두뇌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두뇌선에서 끝나는 나이가 40 정도로 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두뇌선에서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큰 과정을 좀 거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흔에 뭘 하셨는가 봤더니 이분이 지금 69년생입니다. 69년생인데 2008년도에 비욘세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 40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40살에 결혼을 해서 두뇌선에서 굉장히 크게 발달한 이 운명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지선까지 나오고 하나는 중지로, 하나는 약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끝이 Y자로 그리고 있을 때는 성공하는 길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약지로 가고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 자신의 창의적인 어떠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중지로 갈 때는 자신의 성향이 굉장히 건실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끝이 Y자를 그릴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명선이 이렇게 Y자를 끝으로 가서 그리고 있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업도 굉장히 크게 번창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로 3대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면 사진상으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생명선에서 나오면서 생명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생명선이 끊겨 있습니다.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선, 그리고 생명선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건 죽음의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음의 선이 생명선을 끊고 있습니다. 죽음의 선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죽음의 선이라는 것은 그 유튜브 선생님 중에 그 유종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제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 저도 공부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 죽음의 선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죽음의 선이라고 저도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잘 맞다 싶어서 어울린다 싶어서 그렇게 죽음의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음의 선이 생명선을 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나이 시점이 한60 중반 정도로 돼 보이는데요. 이60 중반 정도 때부터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신변에 좀 미연에 좀 방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손금의 주인공은 그 제이지라고 그 비욘세랑 결혼하신 굉장히 그 미국에서 굉장한 부호 대부이신데요. 비욘세랑 그 이분의 자산이 2017년도 자산인데요. 1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1조 3천억. 아, 보통 분이 아니시죠. 대단한 분 같습니다. 젊은 날부터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나신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또잘 나가시는 멋진 분하고 결혼도 하고, 굉장히 명성을 떨치시는 분이 아닌가. 음악도 이분이 탑 클래스 안에 들었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제이지라는 이분의 손금이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